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72쪽에 파트 3의 정보 전송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42번에 보니까 정보 신호 변환 방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 아날로그 데이터를 이제 아날로그 보호하는 방식이 있고요. 디지털 데이터를 이제 아날로그로 보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자, 아날로그 데이터를 그대로 아날로그로 보호해서 전달하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진폭 변조, AM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주파수 변조, FM, 그다음에 위상 변조, PM 세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폭 변조는 이제 영문으로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폭 변조는 AM, 주파수 변조는 FM, 위상 변조는 PM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 진폭 변조는 신호의 높낮이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데이터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나타내는 건데, 거기 갖다가 우리가 피크 투 피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크 투 피크 이렇게 심이 나오면 진폭 변조를 나타낸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주파수 변조는 이제 신호의 주기에 따라서, 위상 변조는 신호의 시작 위치에 따라서 변조해서 전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보호하는 방식은 이 편이라는 용어가 꼭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진폭 편의 변조, ASK, 주파수 편의 변조, FSK, 위상 편의 변조, PSK, 진폭과 위상을 같이 변조하는 진폭 위상 변조, QAM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꼭 여러분들이 영문하고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폭 편의 변조는 이진수 0과 1의 서로 다른 진폭을 이용해서 변조하는 방식이고요. 속도가 느립니다. 주파수 편의 방식, 편의 변조 방식은 FSK라고 하고, 이진수 0과 1의 서로 다른 주파수를 정해서 변조하는 방식이고, 1200bps 이하의 저속, 비동계 모뎀을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위상 편의 변조 방식은 이진수 0과 1을 서로 다른 위상을 적용해서 변조하는 방식으로 중속, 동기식 모뎀이 이용되고, 진폭 위상 변조는 진폭과 위상을 변조해 사용하고요. 4800bps 이상의 고속 모뎀에서 사용한다는 거 구분해놓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디지털 데이터의 디지털 보호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걸 베이스밴드 전송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단극성 유니폴라라는 걸 많이 물어보니까 한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정보 비트가 0일 때는 음전압을 갖고요. 1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플러스 전압, 양전위를 이렇게 갖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단극성, 유니폴라라고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PCM, 펄스 보호 변조 방식은 시험에 자주 나온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PCM 방식, 펄스 보호 변조 방식, 파형 보호화 방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이 기억하시고. 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펄스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수신측에서 이를 다시 본래의 아날로그 신호로 환원시키는 방식입니다. 특징을 보면 누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레벨 변동에 적다라는 거 있고 넓은 광대역 주파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PCM 방식의 파형 보호화 방식은 이렇게 표본화, 양자화, 보호화, 복화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 단계를 이제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표양보복, 표양보복 이런 식으로 단계를 외워주셔야 되고요. 표본화하고 이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변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표본화해야 되죠. 그리고 이 수치화하는 과정, 근사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양자화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디지털로 다시 변환하는 과정을 보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화, 양자화, 보호화는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측에서 하는 거고요. 이 수신 측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디지털로 변환된 이 데이터를 본래의 아날로그 신호로 재생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PCM 변조 방식에서 송신 측 과정에 해당하는 건 표본화 양조와 보호하고 수신 측에 해당하는 건 복호하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PCM 변조 방식에서 수치화 수량하는 단계를 뭐라고 합니까? 양자화한다라는 거두 가지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펄스 변조는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문을 좀 기억을 해서, 내용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PAM 하게 되면 펄스 진폭 변조라고 합니다. 펄스의 진폭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서, 여기 보면 앰플리튜드라고 되어 있어요. 앰플리튜드. 이게 뭡니까?
진폭을 나타내는 거죠. amplitude 뭐예요? 진폭을 나타낸다 기억하시고 PWM은 펄스 폭 변조라고 하죠. 펄스의 폭을 변화시켜서 변조하는 방식인데 위스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PPM은 펄스의 위상을 변조해서 펄스의 위치를 변화시켜서 변조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이제 페이지라고 하죠. 페이지 위상. 그 다음에 펄스 수 변조, 넘버죠, 넘버. 펄스의 수를 변화시켜서 변조하는 방식으로서 넘버. 네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PCM 방식, PCM24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전송로를 24개의 채널로 분할해서 전송하는 방식인데요.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게 표본화 주파수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PCM24에서 표본화 주파수는 800Hz가 된다는 거잘 눈여겨보시고요. 눈 패턴, 아이 패턴이라고 하죠. PCM 데이터 전송 방식에서 전송 채널의 불안정을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데이터 전송의 상호간의 간섭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눈을 뜬 상하의 높이는 잡음이 뭘 나타낸다? 여유도를 나타낸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섭이 심하면 눈 패턴이 어떻게 된다? 감기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화열을 보도록 하죠. 데이터 전송 시 통신 신호의 진폭 일그러짐이라든가 전송 지연에 의한 일그러짐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기 위한 회로를 뭐라고 한다? 등화회로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반송파의 피크 투 피크 전압이 변하는 아날로그 변조 방식 물어봤죠? 피크 투 피크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AM, 진폭 변조라고 우리가 불렀죠? AM, 진폭 변조. 피크 투 피크 진폭. AM 기억하시고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1200bps 이하의 저속 변복조 장치에서 주로 이용되는 변조 방식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주파수 변조 방식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3번에 다음 그림은 이제 어떤 변조 방식을 나타내는 것인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위상에 따라서 어떡합니까? 바뀌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위상 변조라고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4번에는 문제 중에 답이 있군요. 정연파의 위상에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송로 등에 의한 레벨 변동이 영향이 적은 거 그랬죠? 위상에 따라 변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위상 편의 변조.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PSK. 여러분 이제 시험에 여기 보면 한글이 안 나오고요. 영문으로도만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위상 편의 변조 이렇게만 아시지 말고 PSK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진 PSK 변조는 1회의 변조로 몇 비트를 나타내는가라고 물어봤는데요. 이 사진이라는 얘기는 지금 위상이 몇 개란 얘기예요? 아, 4개란 뜻입니다. 위상이 4개니까 이 4개의 상태를 이제 표시할 수 있다는 거고 이 4개의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2의 2승에서 이두 비트가 있으면 이 4개의 상태를 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형태의 부호 전송 방식을 물어봤군요. 여기 보니까 0일 때는 음전이, 1일 때는 이제 양전이, 0일 때는 이제 마이너스, 1일 때는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유니폴라, 한글로는 뭐죠 이게? 그렇죠. 단극성이라고 불렀죠. 유니폴라 단극성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변조 방식을 분류한 것중 올바르지 않은 거 그랬죠? 진폭 편의 변조.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ASK라고 불렀죠? 주파수 편의 변조.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FSK 변조. 위상 편의 변조.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PSK. 이렇게 불렀죠? 하지만 변조 방식 중에서 멀티포인트 변조는 없었으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진 PSK 오류 확률은 2진 PSK 오류 확률의 몇 배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설집을 좀 참조를 하셔야 되죠. 해설집 보도록 할까요? 8번 문제죠. 8번 문제 보시면 엔진 오류 확률은
이진 오류 확률 곱하기 로그 2 연식이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같은 변조 방식의 경우 진수가 증가할수록 오류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8진 오류 확률은 8진이니까 2의 3승 아닙니까? 요게 이제 2진, 2진은 이제 2의 1승 아닙니까? 여기서 8진 오류 확률은 2진 오류 확률의 몇 배다? 그렇죠. 3배가 된다라는 거죠. 3배에서 엔진 오류 확률은 2진 오류 확률을 곱하기 로그 2 연식이 되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수가 증가할수록 오류 발생률이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3배 이렇게 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4번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8진 오류 확률은 2진 PS 오류 확률의 몇 배다? 3배다. 2의 3승, 2의 1승이니까 3배 이렇게 보셔야 되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FM 변조에서 신호 주파수가 5kHz고 최대 주파수 편의가 75kHz일 때 주파수 전주파 대역폭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대 주파수 편의는 신호 주파수에다 2를 곱하고요. 최대 주파수 편의에다 2를 곱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호 주파수는 이제 5니까 5 곱하기 최대 주파수 편의는 75니까 75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160kHz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그렇죠? 정답은 이제 1번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진폭과 위상을 변화시켜 정보를 전달하는 디지털 변조 방식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변화시켜 준다. 뭐라고 했습니까? QAM이라고 했고 FSK는 뭐라고 했어요? 주파수 편의 변조라고 우리가 불렀죠. 주파수 편의 변조. 3번에 PSK는 뭐라고 불렀었죠? 위상 편의 변조 이렇게 불렀고요. 위상 편의 변조. ASK는 뭐라고 불렀죠? 진폭 편의 변조 이렇게 우리가 불렀죠. 그래서 정답은 진폭과 위상을 같이 변화시켜주는 방식은 QAM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음성 파형을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디지털 부호 방식. 뭐라고 했습니까? 파형 부호화 방식.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PCM 방식이라고 불렀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12번에 PCM 통신 방식에서 파형 부호화 방식을 나타내는 거죠. PAM 신호를 허용된 몇 개의 레벨 값으로 뭐한다? 근사화한다 라고 되어있죠. 이게 수치화한다는 뜻이죠. 근사화한다, 수치화한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양자화 그랬죠.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복화 중에서 양자화를 나타낸다. 근사화한다, 양자화한다. 기억하시고, 13번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송하기 필수적인 과정이 아닌 그랬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외웠습니까? 표양부복 이렇게 우리가 외웠죠. 표양부복에서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복호화 이렇게 우리가 외웠으니까 정답은 몇 번? 2번 정보화가 답이 되겠군요.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펄스 변조에서 펄스의 크기는 일정하고 펄스의 폭이 신호에 따라 변화되는 변조 방식을 물어봤죠. 펄스의 뭐예요? 폭이니까 폭은 우리가 뭐로 기억했습니까? 그렇죠. 위스죠. 위스. 위스니까. 위스 이렇게 되니까 W가 된 게 답이죠. 그래서 PWM 있는 4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에 보니까 PCM24 방식에서 표본화 주파수는 어떻게 된다? PCM24 방식에서 표본화 주파수는 800Hz다. 이렇게 우리가 암기하기로 했고요. 1번 정답. 16번 PCM에서 간섭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이 패턴을 이용하는데 눈을 뜬 상황의 높이가 의미하는 건 뭐다? 그렇죠. 이거는 잡음의 여유도가 되겠죠. 잡음의 여유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송 시 통신 신호의 진폭 일그러짐이나 전송 지연에 의한 일그러짐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기 위한 회로를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등화회로라고 불렀죠. 등화회로. 4번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동기 방식의 빠른 속도에 가장 적합한 디지털 변조 방식을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 주파수, 그 다음에 이게 뭐였나요?
진포, 그 다음에 위상 편의 변조 방식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건 뭐였었나요? 위상 편의 변조 방식이죠. 위상 편의 변조 방식. PSK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정답을 쓰면 몇 번? 네,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PCM 방식에서 표본의 주파수가 8kHz라면 이때의 표본의 주기를 물어봤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해설집을 좀 참조해 보도록 할까요? 자, 해설집을 보시니까, 여기 나와 있군요. 19번. 1kHz는 이제 800Hz를 의미합니다. 1kHz는 8000Hz로 나타낼 수 있고, 1마이크로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6승, 즉 100만 분의 1 동안 어떤 명령을 처리한다는 얘기죠. 표본화 주파수는 주파수와 이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서 예, 표본화 주파수가 이제 8kHz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8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8분의 1을 헤르츠로 나타내면 이 8000분의 1이 되겠죠. 계산하게 되면 8분의 1은 얼마가 됩니까? 0.00125가 되고, 이걸 마이크로세컨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100만을 이렇게 곱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5 마이크로세컨드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이거 8분의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8분의 1.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은 몇 번? 125 마이크로세컨드가 있는 1번을 이제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군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예,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뭘 기억하시라고요? 8분의 1 이렇게 생각하셔서 예, 125 마이크로세컨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니까 연속적인 신호 파형에서 최고 주파수가 Hz일 때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기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기가 뭔지 여러분도 확인하셔야 되죠. 자,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기는 데이터 전송에서 부호의 간섭을 없애는 조건으로 입력 신호의 최고 주파수의 두배 이상의 속도로 균일한 간격으로 표본화를 수행하게 되면 원신호를 어떻게 합니까? 충실히 예, 복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전송에서 부호 간의 간섭을 없애는 조건으로 입력 신호의 최고 주파수의 두배 이상의 속도로 균일한 간격으로 표본화를 수행하게 되면 원 신호를 예, 충분히 복원할 수 있다는 이론이고,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표본화 주기를 이제 TS라고 하고 최고 주파수를 이제 FM이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예, 표본화 주기는 최고 주파수의 2분의 1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기는 뭐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기는 2분의 1W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군요. 정답 3번이고요.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1차 변조된 다수의 통화로를 일괄적으로 다시 변조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군변조라고 합니다. 군변조 4번 정답이고, 22번에 진폭 변조파의 어느 한쪽 측대파만을 이용하여 통신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 단측파를 해서 싱글사이드에서 이제 1번의 SSB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76쪽 전송 제어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전송 제어 문자 있습니다. 여기에 SYN, Synchronous라고 하죠. 문자의 동기입니다. 송신 측과 수신 측의 신호를 맞춰주는 거죠. ETX, 본문의 종류에서 End of Text죠.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뭐 있나요? ASK라는 게 나오죠. ASK. ACK는 뭡니까? 수신된 메시지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 ACK라고 하죠. Acknowledge. 그 다음에 수신된 메시지에 대한 부정적 응답,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Negative Acknowledge에서 ACK라고 합니다. 즉, A측에서 B측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전달했을 때, 예, 전송한 데이터를 잘 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가라는 블로그 보냈을 때, 잘 받았습니까? 물어봤을 때, 여기 ACK라고 응답한다면, 이게 잘 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신측에서 응답을 NAK로 했다라고 했다면, 데이터가 깨져서 들어왔다는 얘기, 잘못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전송 제어 문자에 네 가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전송 오류 발생 원인을 보게 되면 충격성 잡음, 돌발적 잡음이라고 하죠.
자, 데이터 통신에서 회선 접속 분량에서 새로 생기는 잡음이고요. 주로 기계적인 충격이라든가 번개 같은 외부의 전자기적 충격 또는 통신 시스템의 결함에서 발생하는 잡음입니다. 전송오류의 가장 주된 원인은 뭐다? 충격성 잡음입니다. 백색 잡음은 분자나 원자의 열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잡음이고요. 노화 잡음은 전자, 정전 결합 등 전기적 결합에 의해서 서로 다른 회선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고, 감쇠는 전자적 신호의 거리가 세기가 멀어질수록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현상이고요. 왜곡은 주파수 성분들의 특성에 의해서 원래 신호가 다른 형태로 일그러지는 현상을 왜곡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데이터 통신의 에러 제어 방식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러 검출을 재전송하는 방식, ARQ 방식이 있고, 전진 에러 수정 방식, 자체에서 수정이 가능한 방식이 있고, 루프 또는 이제 에코이안 검사 방식, 반향 검사라고 하죠. A측에서 B측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그다음에 전송된 데이터를 다시 수신측에서 받아서, 송신된 데이터와 수신된 데이터를 비교해서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통신 에러 제어 방식은 ARQ 방식, 전진 에러 수정 방식, 반향 검사 세 가지 있다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에러 검출로 재전송하는 방식은 ARQ라고 합니다.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있을 때,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데이터를 보냈다가, 가라는 블록을 보냈다. 제대로 이제 데이터가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HK 하게 되면 잘 받았다는 뜻이고, NAK 하게 되면 데이터를 잘못 받았다. 끊어져, 깨어졌다. 뭐 이런 식이 되니까 다시 전송하는 형식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정지되기 ARQ. 스탑 앤드 웨이트 ARQ 방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연속적 ARQ는 두 가지가 있죠. 고백엔 ARQ가 있고, 선택적 ARQ가 있죠. 여기 고백엔 ARQ는 A측에서 B측으로 가나다 블록을 전송했는데, 여기 나 블록만 오류가 있고, 가다 블록은 오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전송하는 거죠? 오류가 발생한 이후에 모든 블록을 재전송한다. 즉, 나 블록부터 다 블록을 다시 전송하는 방식이고, 선택적 ARQ는 가나다 블록을 전송했을 때나 블록만 오류가 있다. 그러면 오류가 있는 나 블록만 다시 전송한다. 이런 방식이 되겠죠? 적응적 ARQ는 블록의 길이를 채널의 상태에 따라 동적으로 변경시켜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진 오류 수정 방식은 FEC라고 하죠. 자료를 전송할 때 에러를 검출 및 정정할 수 있는 보호와 함께 전송해서 전송 중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재전송을 요구하지 않고 수신 측에서 자체적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순환 이형 검사 CRC 방식과 해밍 코드가 있습니다. CRC 방식은 순환 이형 검사라고 해서 데이터의 집단 오류 검출할 때 사용하고 신뢰성이 높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해밍 코드는 오류 검출 및 수정이 가능한 코드인데요. 동시에 두개 오류가 발생하면 검출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밍 코드는 오류 검출 및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고. 이때 보시면 해밍 거리가 D, 여기 N이 아니고 D죠. 해밍 거리가 뭐일 때? 이렇게 D일 때, 검출 가능한 에러의 개수는 D-1개가 되는 거고요. 정정 가능한 에러의 개수, 수정 가능한 에러의 개수는 D가 짝수일 때는 D-2에다가 2를 나누시면 되겠고, 홀수길일 때는 D-1에다가 2를 나누시면 됩니다. 짝수로 맞춰서 2로 나누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여기에, 해밍 거리가 7일 때 수신 시 검출 가능한 에러의 개수는 7-1에서 6개가 되는 거고요. 해밍 거리가 8일 때 정정 가능한 에러의 개수는 8-2에서 2를 나누는 4개가 되는 것이고, 해밍 거리가 9일 때 수신 시 정정 가능한 에러의 개수는 9-1에다가 2를 나누신 4개가 되는 거죠. 기억하시고요. 에러 검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티 코드는요, 에러 검출만 가능합니다. 이게 수정이 안 됩니다. 이거 페리티 코드는 오류를 뭐만 가능하다? 수정만 가능합니다. 아니, 저 검출만 가능합니다. 수정이 안 돼요. 전송하는 코드에 검사형 비트를 추가해서 전송된 데이터의 오류를 어떻게 판별합니다. 오류 검출만 가능하고 동시에 두 개의 비트가 오류가 발생하면 검출이 안 됩니다. 거기는 홀스 페리트 기수 방식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나요? 짝수 페리트 우수라고 하죠. 고쳐주세요. 우수 짝수 기수를 우리가 뭐랍니까? 우수라고 하죠. 홀스 페리트 방식은 1의 개수가 홀수 개가 되도록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111100 이렇게
11110000이라는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걸 홀스페이드로 검사하면 1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1의 개수가 짝수개죠. 그리고 오류가 있다라고 1로 이렇게 체크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똑같은 데이터를 이제 짝수페이드로 검사한다면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뜻으로 0으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여분의 비트를 하나를 더 뒀는데 이 비트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를 페리트 코드라고 하죠. 기억하시고요. 오류 검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비 코드 방식은 정마크 부호 방식이라고 합니다. 전송되는 0 또는 1의 개수를 일정하게 어떻게 하죠? 유지해서 전송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예, 정마크 부호 방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2R5 코드라든가 바이너리 코드 이런 것들이 예,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 배웠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헤딩과 텍스트로 이루어진 정보 메시지가 3개의 블록으로 분할되어 전송될 경우 최종 블록에 들어갈 전송 제어문자를 물어봤죠. 최종 블록에 들어갈 전송 제어문자 뭡니까? ETX입니다. ETB가 아닙니다. ETX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음 중 전송 제어 문자 중에서 전송의 종류를 나타내는 이 문자는 뭡니까? EOT가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예, 2번이 되겠죠. 3번에 전송 제어 문자의 정의가 잘못된 거 EOT 전송의 종류, DLE 문자의 동기, HK 긍정지문자, ETX 텍스트의 종류 뭐가 틀렸나요? 문자의 동기는 뭐로 표현했나요? 그렇죠. SYN, Synchronous죠? 이렇게 표시해야 되죠. 2번 정답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 정전 결합 등 전기적 결합에 의해서 서로 다른 회선에 영향을 주는 현상.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누아라고 하죠. 2번 정답이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통신의 에러 제어 방식에 속하지 않는 거 물어봤죠? 뭡니까? 반향, 검출후 재전송, 전진 에러 재전송 세 가지죠. 1번 정답, 자동 송출 제어 정답입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ARQ 방식이라 물어봤죠? ARQ가 뭐죠? 에러를 검출하고 재전송을 요구하는 방식. 그러니까 몇 번 정답입니까? 4번 정답.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고. 7번에 에러 검출 후 재전송하는 ARQ 방식에 동하지 않는 거 그랬죠? 뭐가 있었나요? 스탑 앤드 웨이트 ARQ, 고백 앤 ARQ, 선택적 재전송. 세 가지가 있었죠? 적응적 전진 에러 수정 방식은 이 해밍 코드처럼 이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재전송을 요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다? 어떻게 한다? 수정이 가능한 방식이라고 그랬으니까 4번 정답이죠. 18번 다음 중 에러 검출 코드가 아닌 거 그랬어요. 2R5 바이큐너리 CRC 다 에러 검출 코드 맞고요. PCD는 초기에 이용됐던 6비트짜리 코드입니다. 이거는 에러 검출 코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게 정답은 몇 번? 4번. 9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에러 검출 방식이 아닌 거 그랬어요. 자, 펄스 부호 방식, 정마크 부호 방식, CRC 방식, 수평 패러디 방식 뭐가 틀렸나요? 그렇죠. 1번의 펄스 부호 방식, 이거는 데이터 전송 방식입니다. 적어 놓으셔야 되죠. 데이터 전송 방식이죠. 데이터 전송 방식이겠죠. 데이터 전송 방식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몇 번? 펄스 부호 방식, 1번 정답입니다. PCM이라고 했었죠. 10번에 다음 중 성능이 좋고 여러 비트에서 발생하는 집단 오류 검출이 가능하다. 그럼 뭐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2번에 순환 이어 검사 CRC 방식을 하셔야 되고 자 1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오류 검출 및 정정이 가능하다. 그럼 무슨 코드죠? 그렇죠. 해밍 코드가 되겠죠. 자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해밍 디스턴스가 9일 때 정정 가능한 에러의 개수 이거 짝수기로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계산했나요? 이거 9니까 9에서 1을 빼면 짝수거리가 되고 이걸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답이 됩니까? 8이 답이 되겠죠. 기억하시고 13번에 페리티 체크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페리티 체크, 페리티 비트가 뭔데요? 그렇죠. 전송된 데이터의 오류를 어떻게 합니까? 검출하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2번에 전송된 부호의 착오를 검출할 때 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14번에 에러 검출 코드인 FC를 정보에 추가하여 전송하는 에러를 점검하는 방식 뭐라고 합니까? 1번에 순환 중복 검사 방식이라고 부르죠.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2R5 파이오2를 이용해서 에러를 검출하는 방식, 즉 1의 개수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1번에 정마크, 정페이스 방식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0쪽입니다. 정보통신 설비교사라고 하죠. 자, 단말장치가 나오죠. 단말장치가 뭔가요? 통신 시스템과 사용자의 접점에 위치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된 결과를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죠. 뭐 전화기, 팩스, 휴대폰, 리모컨, 컴퓨터 이런 것들은 다 단말장치가 되겠죠. 이 단말장치의 기능을 보니까 입출력 기능, 전송 제어 기능, 기억 기능이 있죠. 전송 제어 기능은 뭔가요? 입출력 제어를 한다든지, 회선 제어를 한다든지, 회선 접속 기능을 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처리기와 메모리 유무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 지능형과 비지능형이 있습니다. 지능형은 프로그램이 내장이 되어서 단독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한 방식이고, 비지능형은 non-intelligent에서 더미 장치입니다. 더미 장치입니다. 단독으로 업무 처리가 안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단말 장치와 데이터 회선 중단 장치, DTE와 DC 간의 접속 규격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 전자공업협회라는 기구에서 정한 규격은 RS232C라는 규격이 있는데 이건 총 25핀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2번 핀은 송신 데이터, 3번 핀은 수신 데이터, 4번 핀은 송신 요구, 5번 핀은 송신 요구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송수신 데이터, 송신 요구 완료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송수신 데이터, 송신 요구 완료 이렇게 여기다 이제 써놓으시고 기억을 좀 하셔야겠죠. 써볼까요? 예. 자, 송수신 데이터, 송신 요구 완료.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송신 데이터, 이거는 이제 몇 번 핀의 역할이다? 2번 핀. 수신 데이터는 3번. 송신 요구는 4번. 송신 완료는 몇 번? 5번 핀의 역할. 각각의 핀의 역할을 물어보니까, 송수신 데이터, 송신 요구 완료.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전기통신협회 ITU-T죠. 여기서 정한 규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V3G가 있고 X3G가 있는데 V3G는 이제 아날로그 통신에 대한 공고안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V.24다. X3G는 디지털 통신에 대한 공고안이다. 기억하시고 X.25가 있고 X.75가 있는데 X.25는 공중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패킹형 터미널을 위한 DTE와 DC의 접속 규격이다. 그 다음에 X.75는 패킷 교환망과 패킷 교환망의 연결을 위한 망간 접속에 관한 프로토콜을 정의한 것이다. 패킷 나오면 X.25, DTE와 DC 나오면 X.25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죠. 자, DTE와 DC 간의 접속 규격을 보니까 기계적, 전기적, 절차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기전적, 기능적, 기계적, 기능적, 기가 주번 들어가죠. 기전적 이렇게 외우시고 트래픽 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 시스템의 신호 또는 정보 흐름을 제어하는 걸 트래픽 제어라고 하는데 거기는 흐름 제어, 교착 제어, 교착 회피 제어, 폭주 제어가 있습니다. 없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오류 제어 없습니다. 이거 외워주세요. 그래서 트래픽 제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오류 제어. 이거 외우실 때 트래픽 오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정보통신 시스템에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데이터 단말 장치, DTE라고 그랬죠. 적어볼까요? 데이터 단말 장치.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DTE. 적어놓으시고. 2번에 통신 제어 장치 역할과 거리가 뭔가 그랬습니다. 1번에 통신 회선과 중앙처리 장치를 결합한다. 2번에 중앙처리 장치의 데이터의 송수신을 제어한다. 3번에 데이터의 교환 및 축적 제어를 한다. 4번에 회선 접속 및 전송 에러 제어를 한다라고 하는데 틀린 것은 몇 번인가요? 3번에 데이터의 교환 및 축적 제어는 이거는 데이터 단말 장치 역할입니다. 데이터 단말 장치 역할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되죠.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정답을 해서 3번입니다. 3번 문제 보시면 데이터 통신에서 데이터 전송 시 발생되는 오류의 검출과 재전송을 수행하는 장치 뭡니까? 문제 중에 답이 있죠. 제어하는 부분이니까 통신 제어 장치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말기와 변복적에 쌓이는 25핀 플러그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연결이 표준화를 기억해서 EI와 ITU-T에서 각각 주변형 규격 EI에서 규정한 게 뭐였어요? 그렇죠. RS232C 총 몇 핀으로 되어 있다고요? 25핀. ITU-V에서 규정한 규약이 뭡니까? V.24.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체크하셔야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 5번에 EI, RS232CTT 접속 장치 핀은 모듬의 핀. 그렇죠. 25핀이죠. 6번에 IT4T 공간에서 아날로그 통신망을 이용한 프로토콜 시리즈. 어떻게 외웠어요? 우리가 아하 V. 아하 V 이렇게 외웠으니까 4번 정답 V3죠. 7번에 자, IT-T-X3G 권고한 점은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패킹형 터미널을 위한 DCE와 DTE 접속규격, DTE와 DCE와 DTE 접속규격은 뭐였다? 그렇죠. X.25 이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8번에 RS-232C 25핀 중에서 송신 데이터는 몇 번 핀의 역할이냐? 어떻게 외웠어요? 예, 송수신 데이터, 송신 요구 완료. 이렇게 우리가 외웠죠? 송수신 데이터, 송신 요구 완료. 2번 핀은 송신 데이터, 3번은 수신 데이터, 4번은 송신 요구, 5번은 송신 완료.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송신 데이터를 물어봤으니까 몇 번? 그렇죠. 2번. 2번이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 정답. 다음 보겠습니다. 자, DTE와 DC의 접속 규격. 어떻게 외웠어요? 우리가 기전절, 기전절. 이렇게 외웠으니까 3번. 통신적 특성. 정답이고요. 10번에 트래픽 제외당하지 않는 거 어떻게 외웠습니까? 트래픽 오류, 트래픽 오류 이렇게 외웠으니까 3번 정답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신호변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변환장치,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DC라고 하죠. DC, 컴퓨터나 단말장치 데이터를 통신회선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해주거나 통신신호, 통신회선의 신호를 단말장치에 적합한 데이터로 변경하는 역할을 하죠. 대표적인 게 뭐 있나요? 모뎀, DSU, 코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모뎀은 아날로그 회선에 이용되는 신호 변환 장치입니다. 변조와 복조의 합성어죠. 모듈레이터와 디모듈레이터의 합성어죠. 변조는 뭡니까? 예,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바꿔주는 과정이고 복조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과정이 될 것이죠. DSU는 뭡니까? 이 디지털 회선에 이용되는 신호 변환 장치죠. 속도가 빠릅니다. 고속입니다. 코뎀, 코드와 디코드의 합성어죠.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통신회선에 적합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 역할을 수행합니다. PCM, 펄스 코드 변조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변환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3쪽에 다중화기, 멀티플렉스라고 하죠.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통신회선에 여러 개의 단말장치를 연결한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다중화기라고 합니다. 통신회선은 공유하기 때문에 전송 효율이 높고 통신회선의 경비를 절감할 수가 있는데 이 다중화기는 크게 세 가지죠. 시분할 다중화기 FDM, 시분할 다중화기 TDM, 파장분할 다중화기 TDM 세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에는 주로 나오는 것들이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 FDM과 시분할 다중화기 TDM 두 가지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는 FDM이라고 하고 데이터를 각각의 다른 주파수로 변조하는 것이고요. 시분할 다중화기는 음성 신호를 작은 시간대로 나누어서 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이 그림이 글씨가 잘못됐군요. 어떻게 합니까? 이 주파수, 시간이 아니라 주파수입니다. 자, 이 주파수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채널을 나눠 전송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죠?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 FDM이라고 하고, 시간에 따라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시분할 다중화 방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은 서로 다른 주파수로 변조하는 것이고, 속도가 느립니다. 비동기 전송이고요. 멀티포인트 방식이고요. 채널 간의 이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가드밴드, 완충 영역이 필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다?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 방식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로 이제 공중파라든가 TV 방송 신호로 많이 쓰입니다. 시분할 다중화기는 음성 정보를 작은 시간대로 나눠 전송하는 방식이고, 속도가 빠릅니다. 동기식이고요.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고, 직렬 변환 방식을 볼 수가 있고, PCM 방식이고, 각 채널당 고정된 프레임을 구성해서 전송하는 방식이고 일반적인 데이터 통신에서 이용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장분할 다중화기는 WDM이라고 하죠.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에서 레이저 미세에서 다른 파장을 사용해서 여러 반송파 신호를 단일 광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 주파수 접속 방식은 세 가지가 있죠.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 FDMA, 시분할 다중화기 TDMA, 코드 분할 다중화기 CDMA 세 가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중에 코드 분할 다중화기도 역시 시험이 많이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2세대 통신 시스템을 이용했던 방식이니까 많이 문제를 냈습니다. 하나의 셀에 다수의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고 한국에서 최초로 상용화된 이동통신 접속 방식이고
스펙트럼 확장 기술을 응용한 다인 접속 방식이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플러 효과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동통신의 전파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송신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거나 빠르게 어떻게 합니까? 멀어짐에 따라서 수신 신호의 주파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동통신체가 송신축으로 빠르게 다가오거나 멀어짐에 따라서 수신신호의 주파수의 차이가 생긴다. 천리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보셔야 됩니까? 도플러 효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1번 문제 보시면 회선의 중단을 위해서 이용자 군에 설치하는 모뎀이나 DSU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데이터 회선 중단 장치라고 불렀죠. 영어로는 우리가 뭐라고 기억했나요? DSE 이렇게 불렀죠. 이번에 모뎀의 기능입니다. 속하지 않는 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한다. 이게 뭐예요? 변조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디지털로 변환한다. 뭐 한다는 얘기죠? 복제한다는 얘기죠. 원고의 전송에 쓰죠. 그 다음에 전이중 통신 방식을 반이중 통신으로 변환한 것과는 무관합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죠. 3번에 변복조 장치를 구분할 때 가장 적합한 방식, 암송하셔야 되죠. 예, 비동식과 동기식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 4번. 4번에 다음 중 데이터 단말 장치와 디지털 통신회선 사이에 있는 신호 변환 장치, 디지털 통신회선 이용되는 신호 변환 장치를 물어봤으니까 DSU, 아날로그 회선에 이용되는 신호 변환 장치를 물어봤다고 하면 모뎀이 되겠죠. 여기는 디지털 통신으로 회선을 물어봤으니까 DSU가 답이 될 것이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 통신회선을 여러 개, 몇 개 회선으로 나누어 쓴다.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중화기 멀티플렉싱이라고 하죠. 6번 문제. 각 통화로의 여러 반송 주파수를 할당하여 많은 그 통화로를 구성하는 방식. 주파수 나왔으니까 뭐야? 말 그대로 주파수에 따라 나눴다. 주파수 분할 방식. FDM 방식이 되겠죠. 7번에 다중화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이죠. 이게 시분할 방식이죠. STDM이.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예, 파장 분할 다중화 방식이니까 정답 몇 번? 3번 COM 정답이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파수 분할 주파수 분할 멀티플렉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였습니다. 자, 1번에 시분할 멀티플렉스 비해서 비교적 간단한 구조죠. 진폭 등화를 동시에 수행한다. 진폭 등화 쓰는 게 아니라 주파수 분할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있는 뭘 한다? 주파수 분할하는 거죠. 주파수 분할하는 방식이죠. 네, 답이 틀렸네요. 2번으로 고쳐주시고 그래서 정답이고요. 재생 진폭기는 전체 시널이 하나만 필요하고 진폭 표준 변수 방식을 이제 우리가 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채널 사이에 보호 대역을 사용하여 인접한 채널 간의 간섭을 막아주는 장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가드 밴드가 필요한 방식 아까 우리가 뭐라고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이라고 이것도 말씀드렸죠. 예,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0번 문제 보시면 다음 주 시분할 다중화기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랬죠. 시분할 다중화 방식은 데이터 전송에 많이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분할 다중화기는 직렬 변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소요 회선수의 절감뿐만 아니라 기기의 경비도 절감할 수 있다. 그렇죠. FDM과 비교해서 저속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에 비해서 이거는 뭡니까? 고속이라고 그랬죠. 고속이다라고 보셔야 되죠. 고속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4번 정답이죠. 그럼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분할 다중화기의 특징입니다. 거리가 먼 거 그렇습니다. 한 전송의 데이터 전송 시간을 일정한 폭으로 나누어 부채널에 차례대로 할당한다. 그렇죠. 비트 다중화뿐만 아니라 문자 다중화도 한다. 아, 비동기식 이 데이터 다중화기만 이용한다. 디지털 전송에 이용되는 방식이다. 그랬는데, 시분할 다중화 방식은 아까 우리가 어디에 쓴다 그랬어요? 동기식에 쓴다 그랬죠? 3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고속 광 전송 장치에서 빛의 파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파장이니까, 웨이브죠? 웨이브 들어가야 되니까 뭐예요? 파장 분할. 1번이 들어가야 되죠? 1번, WDM. 되겠죠? 13번 문제. 이동통신 방식에서 사용되는 무선 접속 방식이 아닌 거랬어요. 거기는 주파수, 시분할, 코드 분할이 있었죠. 위상 분할 없습니다. 1번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이동통신의 접속 방식에서 사용되는 스펙트럼 확산 방식은 뭐다? 스펙트럼 확산 방식은 코드 분할,
CDMA라고 하죠. 코드 분할 CDMA, CDMA, CDMA. 들어가시고 써놓으셔야 됩니다. 15번에 이동통신 전파의 특성 중에서 이동체가 송신 측으로 빠르게 다가오거나 멀어짐에 따라 수신신호의 주파수 천위가 발생하는 현상.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도플러 효과라고 불렀죠. 4번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